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게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좀 함께 시청하고 또 함께 드리는 이들의 건강을 지금 지켜주시옵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 더해주시기를 함께 예배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떨어져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그 예배할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주님 한 분을 바라기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올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함께 또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도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고 또 여러 가지로 날씨가 덥고 참으로 이제 또 습한 또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홍수로 피해가 없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습한 날씨에도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젊은이들은 또 방학을 맞이하여 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또 여러 이제 일들도 하고 공부도 하며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수련회와 또 해외 아울리치도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저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 있는 형제들은 또 국방의 무를 다하게 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또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군대에서 배운 그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또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 시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소개합니다. 자, 이 책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주은화 역의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책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솔한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저자 어거스틴은 352년에 타가스테에서 태어났다. 타가스테는 아프리카 서북부. 전에 이제 카르타고라 그랬죠. 로마하고 포에니 전쟁을 했던 카르타고. 지금 튀니지 정도 되겠습니다. 에서 태어났습니다. 397년에 히포의 주교로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요, 젊은 시절에 실랑심 좋은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졌고요, 도둑질도 하고요, 여성에 빠져가지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마네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암브로스라고 하는 이 교부의 설교를 들으러 이제 로마 이태리로 갔을 때,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방탕한 그런 생활들을 다시 돌이키게 되는데, 그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장난하면서 놀면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러한 노래를 듣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그런 말이 계속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가 그때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아마 신부님들이 읽던 로마서 성경책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방탕한 시절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전하는 연구하는 학자와 사상가가 됐습니다. 자, 그는 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무시하며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어요. 수많은 영적 지식의 혼란 가운데서 헤매던 중에 384년 밀라노로 건너가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386년에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후 387년에 세례를 받은 어거스틴은 다가스테로 돌아와서 다시 학업에 몰두하고 391년에 히포를 방문하여 그곳의 주교로부터 안수를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부가 되거나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는 397년 히포의 주교가 된 그때 이후 3년 동안 이 참회록을 집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대 최고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430년 8월 28일 조용히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관한 고백, 어린 시절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자기를 길렀는지, 카르타고에서 살 때, 그런데 세월이 덧없이 흐스러지지 아니하나니 치료와 회복, 이렇게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그의 인생은 이 V자가 거꾸로 된 것처럼 끊임없이 타락과 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지적인 방황이라든지 육신적인 타락이라든지 뭐 영적인 타락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에 갔다가 그가 이제 회심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인생은 V자 거꾸로 된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그의 고백록에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의 죽음, 기억에 관해 하늘과 땅, 땅의 흙으로 빚으신 생명. 자, 그래서 그가 회복되는 과정들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또 책이 있어요. 김강남역, 엔크리스토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은 어거스틴의 고백록, 현대인을 위한, 그래서
좀더 현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쓴 책이죠. 이 책을 보니까 현대를 위한 어거스틴의 고백록, 기독교 고전 중에 으뜸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현대를 위해 재번역한 것이다. 이걸 좀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어거스틴이 일생에 걸친 진지한 성찰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얻어가기까지의 여행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 고백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바탕이 된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유를 만끽하게 된다. 자, 이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아기의 청년기에 이 카라터가 학생시절에 대한 고백, 방황의 세월, 도둑질을요. 자기가 그냥 뭐 피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탕한 도둑질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의미 없는 삶, 정말 방향 없는 세월을 방황의 세월을 살았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카르타 로마 밀라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며 이제 그 무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카톨릭의 가장 위대한 학자요 신학자가 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나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방황과 시련과 좌절과 타락 속에 있을 때 어거스틴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그가 로마서를 읽고 어떻게 그가 회심하며 이제 그가 이 기독교의 위대한 학자가 되었는가? 우리도 한번 누구나 어려움과 시련과 방황과 타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닥을 치고 반등했을까? 이 AD 300년대에 위대한 신학자여 성자였던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보면 16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나에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새로운 반등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한번 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죄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31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영어로 NIV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if you think you are standing firm, be careful that you don't fall. 그 다음에 31절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로마 아시아의 교두보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대해서 사랑들에게 이문 목사님이 이렇게 적는 걸 보니까요. 로마에서 아시아로 항해할 때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둘러서 가는 바닷길은 험하다. 그래서 그보다 빠르고 안전한 고린도 해역으로 간다. 고린도 지역은 약 5,800km가 육지여서 바닷길이 막혀 있다. 고린도 운하가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하선에서 화물을 육로로 옮겼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수리아, 아시아, 아가야, 로마로 복음 사슬을 이어가고자 비전을 품은 바울에게 고린도는 선교의 교두보가 되기에 충분했다. 로마는 주전 1196년에 고린도를 정복했다. 로마에 대항했던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폐역을 했어. 그러나 고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가이사르, 케자르, 세저가 주전 46년에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에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무역으로 번창한 고린도는 주전 27년에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방문한 당시 고린도 인구는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옛날에 20만 명이나 엄청난 도시죠. 아테네의 20배 정도, 아테네가 만 명 정도였다니까 이 규모가 상당하죠. 고린도에 들어가면 아고라 뒤에 보이는 높은 산 아크로폴리스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곳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음란하게 섬겼던 거예요. 수천 명의 신녀가 남자들을 유혹해서 신전으로 끌어들인 후에 음란한 예식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던지 아테네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고는 용어를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로 사용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유적지에 들어서면 고린도 문화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보기 민망한 그림과 조각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새겨진 돌과 메노라, 우리가 이렇게 성전 일곱 촛대가 있는 촛대를 말하죠. 성전 촛대 문양의 기둥도 있어서 바울이 방문한 고린도 회당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고라 이러면 베마, 로마 총독이 재판하던 곳이라 불리는 높은 강단을 볼 수가 있고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끌려가 철학자 세네카 형제인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그라 서쪽 부근에는 달리 갈 때 출발지로 사용했던 두 발을 놓는 흠이 뼈 선명히 남아있는데 북쪽 바다로 향하는 넓은 길 좌우에는 많은 상점들이 나릅니다. 이런 상점 중 하나에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킬라 부부와 더불어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성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음란한 도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의 거룩함과 참사랑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음란한 이 시대에 귀한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홍해를 건너서 또 만나의 신약적입니다. 그 홍해와 그 만나는 어떤 일인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주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그런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바울은요, 과거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 사건을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일을 세례, 홍해 물, 바닷물에 잠겨서 건너는 것을 세례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신 것을 성찰로 이제 연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며 신령한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을지라도 그들 중 다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세례와 성찬을 구약시대에 무엇과 동의시했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영원히 하나님의 학교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죄와 고린도 교회의 죄를 10장 6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절. 이러한 우리 본보기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가 대백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과거의 실패 원인을 알면 내가 주의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금성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죄, 모압 평지에서 바알볼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가늠한 죄, 하나님을 시험한 죄,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종의 죄는 고린도 성도들과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죄예요. 이에 바울은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조심하지 않으면 죄의 욕에 넘어가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시험을 이기고도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저지른 죄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피할 길을 구하며 내가 이겨내야 할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럼 주님이 막 만나와 매출하기 중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불만 물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런 하나님을 과역하고 아직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죄를 보냈죠. 자, 우리가 이제 식사의 의미, 10장 14절 18절을 보니까, 14절,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육신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 식사의 의미,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멀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제 명목으로 우상 신전 행사나 그들의 공동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약시대 성찬과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식사를 들어 식사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는 성전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므로 성례를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가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 후에 사람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었는데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도 교제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죠. 이렇듯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상 밑에서 먹는 식사는 우상과 교제하는 힘으로 피해야 한다고 자, 이런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성탄에서 한 몸, 한 떡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식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상하게 바친 음식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시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허히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던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다. 자, 이게 우상에 바친 음식은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이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을 거짓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상에 바친 음식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스스로 강한 자로 자처하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으면 자칫 우상 숭배자가 이게 동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도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주님의 노여움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게 넘어지기가 쉬워. 우상과 가까이지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 피해야 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성도가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상 제사의 문제점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에 같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인물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아우스티누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 354년에서 태어나서 430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원죄설을 그리스도교 교리로 완성시킨 교부다. 기독교 아버지 역할을 했단 말이죠.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교된 아버지와 그리스도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354년에 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출생했는데 430년 히포의 감독, 현재 알제리 스쿠아라스 지역에 감독을 했어요. 역사의 한 획을 끈 교부 중. 그는 친구들과 함께 쾌거를 이루며 타락한 도시 바벨론의 뒷골목과 환락의 진흙탕길을 마치 값싼 향수나 향유의 거리냐 쏘냐 다녔다. 그는 도둑질도 장난을 빙자하여 서슴치 않고 했어요. 그 도둑질은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둑질하면서 느끼는 쾌감 때문에 그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알려진 대로 베나무에게도 그지 먹고 싶어서 아니라 그래서 훔치고 싶은 충동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원래 야바에 들어가서 배를 따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쁜 것은 두세 개 불과하고 나머지는 버리거나 대제에게 주워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같은 기억을 해가면서 죄악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악 그 자체를 좋아하는 데서 생긴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 범행 동기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범죄 뒤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은 소유욕이에요. 단 하나는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범죄는 범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동기가 있다고 했어요. 범죄를 하는 또는 감각의 즐거움이나 명예욕, 정복욕, 정권욕과 같이 그 대상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한다고 이 문제를 심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나는 우정의 샘을 불결한 더러움으로 모독하였고 그 순결을 지옥 같은 탐욕으로 훼손했으며 외모로는 항상 인자한 인격을 지닌 인사로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이처럼 유격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사랑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백록 3권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키케로가 쓴 호르텐시우스에서 행복은 유격을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인식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키케로가 제시한 지혜의 탐구는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예민한 젊은 시절 11년을 카르타고에서 머물렀어요. 17살에 카르타고에서 가서 그것을 떠난 29세까지 13년은 그 지적 탐구와 수용력이 가장 왕성치게 해당하는데 그가 후에 겪은 기독교로서의 회심조차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때에 예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부식된 토양에서 힘찬 생명력이 싹이 피어오는 듯이 카르타고서의 인생 체험과 실험은 결국 4년 후 387년에 암브로시우스에게 극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카르타고 시절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진전 삶과 진리의 실험적 탐구케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르타고에서의 자유 분방한 생활을 통하여 갈등도 많이 겪었지만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절실한 것은 선과 악의 문제였어요. 자신의 실제 행동에서 범하고 있는 악한 행위와 그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간절한 바람 사이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했어요. 기독교도로 돌아가려는 그의 노력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선악의 문제였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잊게 할 수 있느냐? 이 의문이었어요. 이 세상 불행과 고통을 만들어 놓은 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그의 고민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10장 23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쥐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던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성도의 삶은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자신의 유익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힘써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신전 행사나 우상숭배자들의 공덕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 것과는 달리 지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관용하고 있어요.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서 받쳐진 후에 유통된 것도 있었어요. 불신자들의 식사 초청을 받은 경우 고기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때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양심과 남의 유익을 위한 행동에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은 자제하되 어떤 것에서는 자유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불신자가 차린 음식을 먹을 때 그 출처를 묻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대방을 위해 내 양심을 위해 주의할 일은 무엇일까? 불신자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을 재물이라고 말하면 알간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제 11장 1절까지 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건 뭘까요? 성도는 감사함으로 먹는 일이 희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바울은 우상에 바쳤던 재물임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음식을 준 사람이 믿음에 연약한 자든 불신자든 성도가 우상의 재물임을 알고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을 의심할 수 있기에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실족하기 쉬운 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웃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삶을 사셨고 바울은 이를 본받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앞세우는 수고는 부신자를 구원한다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 음식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임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나중심적 습관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행동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천도에 유리한 쪽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시죠. 앞에서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는 이제 고백로 이렇게 자기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고백로 이런 책을 썼는데, 아우구스틴은 청년 시절에 이 반이교를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로 봤던 그리스도교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고백록이에요. 고백록은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내용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 고백록 13권은 나의 악한 행동, 선한 행동을 말함으로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사람들이 이와 사랑을 지극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것. 427년에 완성한 이 재고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평가합니다. 어거스틴은 397년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400년에 완성한 이 고백록은 방탕한 생활을 절제함이 없이 살아온 33년간의 삶을 반성하고 이제 성직자로서 신자들 하나님의 세계를 인도하며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이 책이,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핵심인 천지창조에 대한 해석, 신의 절대성의 그 이론과 이론적 해석과 그 예정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만일교에서 글쓰기로 돌아선 내용을 보면, 이 3세기 중에 페르시아로부터 시작된 이 만일교는 빛의 사도다. 빛을 비추는 최고의 자로 알려진 이 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가 페르시아에서 창시한 그 이원론적 종교운동에서 시작된 종교랍니다. 이 초기에는 그리스도교, 조라스터교, 이게 이제 기원전 6세기니까요. 기원전 600년 전에 이 조로스터가 창시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인데 그 선악 이원론을 가르치며 아베스타를 경전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하교, 불교의 여러 요소를 혼합하고 있다고 해서 이단으로 여겨졌는데, 페르시아의 조로스터 교회에서 갈라져 나오고 또 교리를 일관되게 정리해 바로 세워서 고유한 종교로 찾아본 게 바로 만이교라는 거예요. 그 유물론적 이원으로 세상은 빛과 어둠의 투쟁 상태에서 생겨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간의 영을 어둠 속에 있는 빛으로 봤고, 배역에는 불을 공경하는 종교라는 뜻으로 짜라스트라 교, 영어시는 조로아스터 교인데, 기원전 약 1800년경에 중동의 박트리아 지방에서 자라스트라에서 세워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원전 600년경에 오늘 이란 전역에 퍼졌으며 기원전 5세기경에는 이미 그리스 지방까지 전해졌어요. 이 조라스터교는 창조신 아우라 마스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선과 악의 질서 및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원론적 교리는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의 영향을 주게 됐어요. 이 만이교 특징은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교라고 주장하는 데 있는데, 만이교에서 선택된 고위 성직자들은 철저한 금욕생활을 했고요. 독신을 살았어요. 육체적인 것은 모두 어둠의 세력에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만이의 선교활동은 처음에는 방해를 받지 않았으나 후에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만의교도들이 빛을 비추는 자의 고통 또는 만의 순환이라 부르는 26일 동안 재판을 받은 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남기고 죽는데, 만의교는 간단 명료한 교의와 예배 형식, 엄격한 이 토교 도덕 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의 밝고 환함, 어질고 좋음, 어둠, 올바르지 않으며 유물론적 이혼론과 진리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영지주의를 본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만이교라든지 뭐 이런 영지주의라는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 뭘까? 그노시스 파라고 하는데, 그노시스라는 것은 이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그리스는 지식을, 철학을 추구하죠. 그래서 그 물질이 아닌 오지 않은 영을 뜻하며
그 그노시스파는 지식으로 육체를 초월하여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중심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노시스파는 극단적인 선과 악으로 그 이원론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하고, 선한 신에게서는 오이지 않는 지식인 영이 나오고, 악한 신에게는 악의 근원이 되는 물질이 나온다고 믿으면서 인간의 선한 영혼이 죄와 악으로 물든 육체에 갇혀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영주의처럼 만유교는 인간의 영혼은 타락하여 악 물질과 섞였지만 영혼과 지혜는 이를 해방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이 과정을 신화를 통해서 이제 3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 세계에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들이 그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맞서는 두 실체는 영혼과 물질, 선과 빛과 어둠이나 어둠이라 어디 이들이 분리되는 과거 이 시기가 있고, 이 두 실체가 합쳐 하나로 모이는 현재가 있고, 본래 있던 두 가지 특징과 성질이 새롭게 다시로 만들어지는 그 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화에 따르면 떳떳하고 오랜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간음이나 출산이나 소유, 경작, 추수, 육식, 음주 등 육체에 관한 것에 정신을 기르는 사람들의 육체는 연속되는, 즉 다시 살아남에 벌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우스티누스는 이러한 만유교에 9년 동안 생활하면서 신분이 낮은 집안 출신의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몹시 아꼈어요. 이후 낮은 직책인 상대편이 하는 말을 듣는 직분을 받아 결혼이 허용됐어요. 그러나 만유교에 대한 열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만유교 지도자들은 어거스틴의 물음에 처음과 답변하지 못해서 지적 수준이 낮음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에 대해 실망한 어거스틴은 반영지주로 돌아서게 됐고 로마로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암브로시스 주교를 만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어거스틴의 그 인식론을 보면 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만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성만으로는 진리에 대한 인식으로 이길 수가 없다. 신앙은 신의 탐구에 앞선다. 신앙은 신을 추구하고 지성은 신을 발견한다. 마치 그리스도교와 신 플라톤주의를 결합하여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죄육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아우가스틴이 생애를 보면 죄악을 하는 것이 어떤 그 배고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기고 그런 타락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시 그 만유교에 빠졌었고, 그 만유교가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을 봤을 때 이것이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순위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그는 그 어머니 예,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다시 회심하게 되고, 암브로시스 주교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책을 읽고 집어들고 읽어라 로마서를 읽고 이제 바울의 교리에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는 다시 그리스도로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예정설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교리를 새롭게 이제 기초를 닦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음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지현이 너는 여기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결을 가르쳐야 된다. 그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이 뭐가 상당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명백히 죄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듣고서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성경적 성교육 강의 후에 한 학생에서 받은 피드백, 교회 안에서도 음란물을 보는 게 죄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다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나 보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음란을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이처럼 교회 안의 아들조차
음란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음란물을 탐닉하는 것이 죄라는 것쯤은 아이들도 당연히 아실 것으로 생각해서 아예 가르치지도 않았다네. 하지만 마땅하니까 더더욱 가르쳐. 모두가 무책임하게 방해해버린다면 아이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릴 것이에요. 또 한편 어른들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자책감 때문에 바른 성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훈육하지 않으면 자녀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고 죄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인간의 성충동과 성욕은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므로 음란물도 부족인 것 문제가 절대 없다는 주장들을 그런 위험한 교육도 늘어났어요. 지금 진보적인 그런 좌파 계약들은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들이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기한 정확한 성경도 필요하고 왜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죄악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 아주 음란한 도시 신전의 창녀들과 함께 음란의 행위를 하고 그것을 아주 당연한 그런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하는 그 도시에 과감히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음란에 빠지지 말 것을 죄의 영에서 벗어날 것을 선포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의 리더급이라고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음란을 행위하고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복, 자복하고 회개할 텐데 뻔뻔하게 지금 이 여론이 지나게 오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간이 우리 이 미래의 세대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어거스틴을 보면 그는 자기의 그 잘못된 과거들을 회개하면서 그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보며 이 바울이 우리 고린도교회에게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일부 사람들은 벗어나고 빗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언제나 깨어있는 영성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시험의 연속이지만 감당한 능력을 주시고 피하를 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방학을 통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하나 더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대책, 기독교적인 저출산 대책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뭔가 지금 단순한 재정 원리, 우리 크리스천 재정 원리에 대한 미국 바브라 티치라는 저자가 쓴 책을 우리 분이 번역하고 저와 오늘 이렇게 같이 신앙사회 또 집사님이 번역을 하고. 제가 그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난 돈을 조금 벌기 때문에 나는 경제가 어렵다. 그냥 차라리 나는 아파트가 더 비싸고 뭐 다 비싸니까 N포 세대
결혼도 모두 다 포기하고 남은 즐겁게 살겠다. 내가 월세를 살아도 나는 자가용으로 다니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이 경제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세상이 됐어. 그런 크리스천들은 뭐 마이크 타이슨이 수천억을 벌었지만 더 많이 써서 망했어. 파산했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청소부도 자기 번을 한 대로 쓰고 저축하고 저축해서 나중에는 많은 돈을 모아서 안락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많이 보면 좋지만 그 번을 한도 내에서 쓰고 어떻게 재정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앞장서 실천하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크리스천의 재정관을 가르치는데 제가 준비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젊을 때부터 우리가 건전한 재정관을 배워서 어떻게 경제를 자기가 잘 관리하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개인을 통해서 국가와 말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뭐 다 배우지만 사실 재정관리에 대한 것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죠. 그 잘못된 세상 지식에 오염돼서 학생들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그대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돈을 뺏기 위한 이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 중에서 그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수련회도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군대 형제들은 지금도 이 더위에도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훈련을 잘 마치고 한 사람 다치지 않고 석가에 훈련 되기를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일에 걸어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한 달의 마음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들어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광대 역사하시며 우리가 최유익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빌드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선한 분들을 찬양하시면서 온전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